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전남 도민 절반은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최대 취약지로 꼽히는 전라남도가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에 국립의대 신설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통계입니다. 응급 상황 시 1시간 안에 응급실을 이용한 전남도민의 비율은 51.7%,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90% 이상이 1시간 내에 응급실 치료를 받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전남과 경북 등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도 전남은 47명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외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들도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 격차는 의과대학과 연동해 운영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위험 질병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급병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멸 가장 큰 이유는 의료와 교육입니다.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료입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의대는 꼭 해결하도록.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 의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목포대와 순천대, 안동대 관계자 등도 참석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국립대가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